안녕하세요. 애플아케이드 전문 채널 77튜브입니다. 이번에 다시 할 게임은 노래 맞추기 게임인 송파 파티입니다. 12월 15일부터는 크리스마스 축제가 열리고요. 12월 1일부터는 아마데우스 캐릭터와 오래된 명곡을 들을 수 있다고 해서 플레이해 보았어요. 크게 다른 점이 하나 생겼는데요. 원하는 곡에서 더블탭을 하면 애플 뮤직 플레이리스트에 자동으로 삽입된다는 점입니다. 이 애플 뮤직 연계 때문에 한번 플레이해 보았어요. 1일부터 할수 있는 올디스와 다음 15일에는 크리스마스 곡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장르를 보면 올디스가 보이고요. 차대로 오픈해야 하지만 조금 어렵기 때문에 1단계만 오픈합니다. 인이은에는 멀티로 하지는 않았고요. 싱글 플레이입니다. Suspicious Mind이죠. 송파 파티 게임을 다시 한번 소개하면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음악 상식 게임의 최신 버전으로 고전 명곡에서 최신 인기 음악까지 방대한 라이브러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장르, 아티스트, 시대, 주제 등등을 기준으로 분류된 수많은 음악들을 해제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전 세계 음악 팬과 함께 플레이어는 스킬 레벨과 음악 취향이 반영된 아레나 모드에서 상대와 온라인 지식 대결을 펼칠 수 있습니다. 또는 새 로컬 및 온라인 멀티플레이 파티 모드를 통해 친구 또는 가족과 연결해 최고 실력자를 가리는 경쟁을 할 수도 있지요. 파티 모드에서는 최대 8명의 친구 또는 가족과 온라인 또는 로컬 모드에서 음악 상식 대결을 펼치게 되고요. 아레나 모드에서는 전 세계 유저들과 대결을 하게 됩니다. 이 게임은 따라 부르기 게임이 아닙니다. 앞 소절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신없이 노래가 뭔지 판단해야 해요. 다만 아쉬운 점은 전에도 언급했듯이 한국 노래 케이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한국 노래만 더 있었다면 금상첨화였을 텐데요. 그래도 어린이 노래던가 명절 노래는 익숙한 것도 많으니 한번 도전해보세요. 특히 여전히 온라인 매칭이 잘 되기 때문에 실력이 있다면 아레나 모드에서 한번 도전해보세요. 전 세계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답니다. 영상 녹화하느라 느리게 눌렀더니 이번에는 3등으로 마감했네요. 아쉽네요. 참으로 즐거운 게임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더블탭을 한 것들은 애플 뮤직으로 가면 자동으로 플레이리스트에 들어와 있네요. 감사합니다.